아는 형님이 그 방송 중에 난입을 해갖고, 씨.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예, 프로스펙스. 어글리 슈즈. 자. 약간 요, 어디선가 본 느낌? 뭐냐, 나이키. 나이키 에어맥스에 들어가는 디자인. 일단 요거는 난쟁이를 걸리버로 만들어줍니다. 키가 커 보여요. 그리고 또 바닥은 거의 워카 수준이고. 나처럼 이렇게 밑창이 빨리 닿으시는 분들은 얘는 밑창보다 예, 약 0.5mm가 더 두껍죠? 이렇게. 워카 느낌 난다, 워카 느낌이.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직물이고. 예, 안쪽도 직물이에요, 직물. 예. 차 천장에 들어가는 소재. 그다음에 요거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요 점이 좀 마음에 좀안 들지.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예. 여기는 이제 소가죽. 소가죽 느낌이 납니다. 예, 세모라고 하죠, 세모. 그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 되게 좋아요. 촉감이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이렇게 일로 말로 표현할 그런 게 없어. 뭐 형용할 그런 단어가 없어요.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긴 이제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이제 세 가지로 출시되어 있는데, 블랙, 베이지, 그레이. 네비 형님은 추천한다면은 블랙은 조그매 보이고, 회색은 빈티지 나왔고, 이제 회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베이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회색이 빈티지 날줄 알았는데, 베이지가 빈티지가 나요, 베이지가. 흰색이 아니라 베이지였던 거야. 아, 내가 뜰빵한 거지. 산다면 여러분, 베이지를 추천한다. 베이지 추천. 여기는 제가 쓰는 이제 그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였고요. 안 풀리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또 뒤하고 똑같이 이 마크 또한 촉감이 되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프로스펙스라는 마크가 딱 찍혀 있고요. 전부 다 이제 다올 회색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랙도 올 블랙이고 베이지도 올 베이지예요. 근데 베이지를 신으면은 왠지 느낌이 빈티지 간다. 빈티지가 팍팍 나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서 신발은 이 회색이 그레이가 빈티지 역할을 하는데, 느낌이 나는데, 막상 실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빈티지는 베이지에 베이지. 그냥 신는 순간 때가 타면 탈수록 그냥 빈티지가 나. 그냥 빈티지 색깔이 안 나는 거야. 회색이야, 회색 그냥. 자, 봐봐. 신고도 봐봐. 빈티지한 이 색깔을 내가 바지 입었는데도, 얘는 뭔가 빈티지스럽지가 않아. 근데 보면 바닥이, 매우 튼튼해요. 워카 신는 기분이고. 야, 너 다시 한번 살면 뭐 살래? 전살 겁니다. 베이지. 또 베이지 또살 수는 없어. 이거 신어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내가 혹시 벌써 내가 마누라도 하나 사줬어요. 마누라도. 마누라도 좋다고 하더라고. 베이지가 은근히 간지가 나. 발이 작아서 이쁜지 몰라도 일단 베이지라 이쁜 것 같아요. 빈티지 그림 사진상에서는 얘도 빈티지 컬러인데 뭔가 어색해. 그냥 여러분 뭐 산다면은 그냥 베이지 사세요. 베이지가 때가 타면 탈수록 빈티지스러워. 되게 이뻐요. 베이지 간지나고 이게 좀 무식해 보이잖아. 신발이 신어보잖아. 겁나 멋있어. 근데 개인 생각인데 회색은 검정은 별로 노답이고,
내 생각인데, 이, 좀 아쉬운 게 얘가 카키였으면 어땠을까 싶어, 카키. 이건, 씨. 회색이야, 회색. 별로, 나는, 빈티지라면은, 그냥 저걸로 하세요, 여러분. 그냥, 베이지를 강력 추천, 강력 추천. 강력 추천 베이지. 베이지로 가십시오. 이거는 네임 프로스펙스 어글리입니다. 어글리. 프로스펙스 어글리 슈즈. 그냥 못생긴 신발이라는 얘기인데 멋있어요. 이 시리즈 중에서 제일 나아요. 시리즈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시리즈가 블랙, 회색, 베이지로 나뉘는데, 예, 베이지로 가십시오. 베이지. 베이지가 좋은 것 같아. 이 색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베이지야. 그냥 베이지가 답이야.